자, 윤천영 씨는 택시비만 해결되면 어디든 플렉스를 밟는 생계형 택시기사의 서영님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왼쪽부터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미소, 영업용 미소죠? 아, 저희 택시에 탑승하세요. 네, 윤천영 씨, 김지현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우시죠? 자, 왼쪽부터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브리언 영업 김지현의 아,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 네, 세 분이 자리에 착석을 해주셨고요. 아, 딜리버리맨 내일부터인데요. 아마 네, 안녕하세요. 딜리버리맨에서 서영민 역할을 맡은 배우 윤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민이는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제 택시를 타고 가정의 어떠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만 하는 그런 생계형 택시기사이고요. 되게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짠돌이고 약간 좀 무뚝뚝해 보일 수도 있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또 따뜻한 면과 또 밝은 모습들 많이 나올 거니까요. 많이 성장하는 모습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딜리버리맨에서 강지연 역할을 맡은 박민아입니다. 지연이는요, 일단 귀신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강강약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정말 한없이 약해지는 그런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귀신이지만 살아생전의 그런 정의감이 굉장히 가득 찬 친구고요. 또 때로는 굉장히 뻔뻔할 줄도 아는 아주 잔망스러운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네, 영민이와 함께 귀신 택시를 운영하게 되면서 많은 일들이 펼쳐지는데 네, 본방을 봐주시면 그것은 네,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꼭 본방 사수 해주시고 많은 이렇게 관심과 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배우 박민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대본을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 정말 소설 읽듯이 이렇게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 대본을 읽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드라마가 저의 첫 성인 연기에 대한 어떠한 또 도전이었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도전 정신도 조금 많이 일으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보자. 좀 더 많은 책임감과 어떠한 사명감을 갖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딜리버리맨 책 받았을 때 소재 자체가 굉장히 특이했고 귀신과 사람이 첫 번째는 이제 로맨스도 들어가 있다 보니 과연 이게 어떻게 풀릴까가 가장 궁금했었고 그리고 저희들의 사는 얘기도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껴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전 요즘 따라서 저희 장르가 코미디도 같이 함께 하는 장르이다 보니까 현장은 조금 더 유쾌하게 저희가 웃으면서 갈 수 있는 또
분위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걸 느끼고 싶었던 게 강했던 것 같아요. 선택했던 이유가. 우리 찬영 씨한테 질문 주셨습니다. 좀비와 호흡하고 이제 귀신과 호흡하고 인간이 아닌 존재와 많은 호흡을 맞추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번에는? 네. 좀비분들이랑 할 때는 이제 사실 쫓겨다니느라 바빴으니까. 근데 이번 딜리버리맨에서는 어쨌든 사람이 아닌 존재고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고 또 소통하다 보면 이제 친근해질 수도 있고 그게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들의 속사정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더 큰 감정을 품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떠한 소통이 아닌 사람과 또 사람이 아닌 존재와의 어떠한 조우 그런 부분이 흥미롭게 느껴지고 그리고 되게 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찬영이가 얘기하기 전까지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었고요. 몰랐던 부분, 그러니까 몰랐을 정도로 첫 성인 연기를 하는지 몰랐을 정도로 굉장히 너무 잘 해냈고요. 로맨스 케미는 사실 조금 부담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8살 차이죠. 네, 8살 차인데 네. 제가 여태까지 로맨스를 해본 상대 배역 중에서 가장 어린 배우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부담감은 있었지만 촬영이 들어가고 호흡을 맞춰보니 오, 좋았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수월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왜 저는 저 나이 때 저만큼 못했을까? 의젓하지 않았을까? 이때 좀 더 집중했으면 처음으로 조금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찬영이 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고 또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조금 촬영하다 보면 다운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미나 씨가 좀 끌어올려주고 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얘네들처럼 좀 괜찮은 선배가 돼야겠다. 좀 더 철이 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아니 찬영 씨 생각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선배이지 않으셨습니까? 현장에서. 너무 좋은 형이었고요. 네. 에너지도 너무 많이 받고 이제 거의 저는 혼자 촬영하거나 아니면은 미나 누나랑 같이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우리 도규진 선생님 보면은 너무 반갑고 막 껴안고 싶고 너무 귀여운 매력이 있는 형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서로의 어떤 케미도 브로맨스나 이런 것도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찬영 씨? 아 이거는 씨? 재밌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네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늘 있는 일인데 네. 어쨌건 저희 귀신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미나 씨를 볼 수가 없는데 어쨌건 이게 세 명이서 연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서영민과 도규진의 만남인데 늘 옆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가능해요. 이게 보고 있지만 제가 이 친구를 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너무 신경 써서 계속 눈이 마주치면 엔진 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감독님 죄송해요. 좀 미나 봤어요 하고 다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었었어요. 아.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이렇게 사람이면 귀신을 못 보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와 눈을 안 마주치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아. 다 한 번씩 NG를 내고 가셨어요. 그렇구나.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딜리버리맨 내일 공개되니까요. 많은 기대와 많은 사랑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말 따뜻하고 행복하게 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
관전 포인트 마지막 인사 말고 찬영 씨 관전 포인트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것도 하실 거예요. 예, 마지막 인사도 관전 포인트 아 네네 딱 찬영 씨가 뽑는 관전 포인트 그 귀신과 사람의 네. 간의 그런 관계 네.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인사도 해주세요. 들리버리는 내일 공개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장르가 복합 장르다 보니까 무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다 담아내지라는 궁금증도 있으실 텐데 저희 드라마를 보시면 아 이게 담아내질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아까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한 관전 포인트는 제가 꼽는 관전 포인트는 다시 지연이로 돌아와서 네 영민이는 지연 아니 영민이는 귀신한테 어떻게 돈을 받아낼까 이거에 궁금증이 네 생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 배우들 간의 호흡 그리고 저희 셋 말고도 의외성을 가진 캐릭터들을 배우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되게 많아요. 좀 그런 에피소드들 주인공들도 따로 있고 그런 회당 풀어나 둘이서 회당 풀어나가는 이런 에피소드들의 주인공들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 셋 말고 의외성을 가진 캐릭터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 점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